지금 이거 할때 제일 먼저 그 설정하는 거 먼저 여기 녹화를 뜰게요. 설정할 때는 에디트에 보면은 메뉴스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에 메뉴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세트 부분이요. 포토샵 디폴트로 해놔야 메뉴가 쭉다 내려온다 그랬어요. 요걸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그 폰트가 한글 폰트가 한글로 나와지게 하려면 에디트에 다시 들어가는데 프리퍼런스의 타이프 문자 속성이니까 타이프로 들어가서요. 자, 영어 부분을 체크를 끄고요. 나머진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만 끄고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잠깐 이 스크린 펜을 제가 해놔야 되겠네요. 스크린 펜을 제가 또 사용을 하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이 옵션 부분인데 옵션 부분을 모든 툴에 대한 옵션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모든 툴이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 툴을 사용했더라도 이 옵션의 왼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면요. 리셋 올툴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누르세요. 그냥 누르면 이런 게 펼쳐질 거예요. 그냥 누르면 이런 게 나오는데 동글동글한 거 눌러서 여기에서 리셋 찾으세요. 리셋 올툴 해도 오케이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새 문서를 만들어요. 자, 새 문서를 만드는데 여러분 단축키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스크린 이거 뜨니까 혹시 녹화 안 될까 봐 단축키 사용 안 하지만 여러분 단축키 사용하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프리세트를 웹이라고 해놔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웹이라고 해놔야 세팅이 맞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40을 400이라고 해주고 화이트를 500이라고 해주면 자, 갑자기 프리세트가 커스텀으로 바뀌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커스텀으로 바뀌면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눈금자가 픽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눈금 나와 있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체크가 픽셀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작업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잘못됐네요. 하얗게 돼 있네. 자,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자, 트랜스페어런트 돼 있어서 그래. 화이트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 투명하지 않게 화이트로 만들게요. 400에 500. 아까 설정 그대로. 자, 해서. 자, 눈금자 확인했죠? 자, 저장할 때 Save As로 저장하셔야 돼요. Save As로 저장해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고, Save As로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내 문서 눌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볼때 GTQ가 있을 겁니다. GTQ로 들어가서 자, 수험 번호 다시 홍길동. 자기 뭐 아무개면 아무개 다시 1 하고 포맷은 반드시 포토샵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언타이틀 대신에 문서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다시 1.psd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고요. 자, 맞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1급 다시 1 필터 필름 그레인 효과를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1, 그 문서를 여는 거죠. 그죠? 자, 소스 파일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위치 자기가 확인 잘 해서요. 자, 소스 파일로 갑니다. 소스 파일로 가서 자, 그래서 1급 다시 1번 이미지를 이렇게 포토샵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죠? 예, 포토샵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안 된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포토샵 안으로 끌어들여야 작업이 가능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거를 필름 그레인 효과를 줘라 그랬기 때문에 자, 필터에서 찾는 거죠. 자, 모든 메뉴는요. 대부분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A에 필름 그레인이 있나? A, B, C, D, F 있네요. 필름 그레인 있네요.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정을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봐서 지금 배경으로 사용하는 거라 웬만큼 되면 돼요. 너무 저기 정교하게 하실 필요 없이 웬만하면 오케이 하세요. 네, 웬만하면 오케이고요. 이 설정 값을 정교하게 맞춘 거 그렇게 많이 채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필름 그레인 효과 냈다라는 표시만 해주고요. 전체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불러드려요. 자,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가 클 거예요. 일단은 트랜스폼 해야 되겠죠?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를 해서 자,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올 텐데 줌 아웃이 뭔 말인지 알죠? 줌 아웃해서 넓게 작업을 하셔야 돼. 레이아웃이니까. 자, 이제 옮깁니다. 옮기면서 자, 지금 이게 손가락이 나와 있어야 되네요. 손가락이 나와 있어야 되고 크기가 너무 크네요. 크기를 줄여줍니다. 위치를 이동을 해줘요. 자, 위치를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내려야 되나요? 이리로 가야 되나요? 자, 너무 크니까 줄여줍니다. 줄여줄 때는 시프트 사용하셔야 되겠네, 그죠? 네, 시프트 사용하면서 자, 이게 지금 그 저기 CD롬이죠? CD롬인가? 하드인가요? 하드 분해한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좀 나와야 되고 위에 위쪽 잘 보시고요. 손가락이 중지 손가락까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요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자, 우측은 요 정도, 요 정도. 얼추 맞나요? 약간 더 줄여야 되나요?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치고, 세이브를 반드시 하세요. 자, 반드시 세이브를 하시고요. 작업하면서 계속 세이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이브 패스 저장,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펜툴로 정교하게 작업을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디자인하지 않아요. 시간 맞추는 식으로 요 문제는 여러분이 빠르게 풀면 약 15분에서 17분 사이에 저장 완료되고 네트워크 전송이 끝나 있는 시간을 다 포함을 해서 15분에서 17분 사이 소요가 돼야 돼요. 자, 펜툴 중에서요. 프리폼 펜툴로 해도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펜툴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프리폼 펜툴로 작업을 하신다면 자, 반드시 작업할 때 왼쪽을 눌러놔야 돼요. 이거를 안 누르면 큰일 납니다. 레이어가 생겨야 돼요. 쉐이프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겨야 이게 빠르게 시간 내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누르시고요. 프리폼 펜툴 작업하는 요령은 마우스를 한 번에 드래그 탕 하고 끝내야 되는 게 요령이에요. 자, 대충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자, 한 번에 쭉 작업하고 있어요. 드래그 해서 탁 하고 끝나요. 자, 지금 레이어 눈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약간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요. 전체 덩어리가 중요하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덩어리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요. 덩어리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요. 자,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자, 엔터를 딱 쳤어요. 엔터를 딱 치고 만약에 정말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정말 수정을 봐야지 이대로는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하얀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자, 덩어리 이동할 덩어리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방향키를 사용하면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드래그 해서 방향키를 사용해서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방향키를 사용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여요. 드래그해서 움직여서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가운데, 그죠? 구멍의 가운데 뚫려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자, 가운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자, 계속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게요. 패스가 오돌도돌 있어야 되는 느낌, 그게 중요해요. 자, 패스가 오돌도돌 되어 있는 느낌, 그게 중요해요. 그게 풀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패스가 비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 패스가 활성화되는 거 있죠? 요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이번에는 요건 동그라미니까 동그란 거 여기 보면 도형이 있어요. 엘립스 도형을 활용을 해볼까 봐요. 자, 엘립스 도형을 눌렀어요. 자, 엘립스 요걸 누르고요. 자, 지금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도형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현재 도형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옵션에서 자, Subtract 기능이에요. 여기 중에 요거네요. 그죠? Subtract 기능을 누르고 그러고 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뻥 뚫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뻥 뚫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요 부분은 또 덧붙여져야 되죠? 덧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작업을 할 때요. 작업을 할 때. 자, 다시 프리폼 갈아탈게요. 프리폼 펜툴로 갈아타서. 자, 이번에는 이거 애드 기능이에요. 자, 애드 기능을 누르고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애드 기능을 누르고. 자, 드래그. 자, 지금부터 애드 되고 있어요. 자, 드래그 해서 애드 기능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죠? 자, 수정하는 거는 하얀 화살표로 수정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얀 화살표로 수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교하게, 실제로 시험 볼 때는요, 이거보다 덜 정교해도 돼요. 예, 덜 정교해도 되고, 다, 모든 게 힘들다, 안 되겠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대충, 뻥, 뭐, 뚫어라, 더해라, 빼라, 이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덩어리만 만들어 놔도요, 감점이 크지 않아요. 예. 감점이 아주 최악으로 굉장히 거지같이 했어도요, 감점은 2점 이상 감점 당할 수 없어요. 배점이 있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요거를 완벽하게 해도요, 배점이 5점에서 6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Save Pass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Shape 1이라는 레이어가 생겼으니까 자체가 세이브가 되지만 채점을 하거든요.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패널이 있는데 패널 중에요. 패스라는 패널이 있어요. 혹시 없는 사람은 요거 있죠. 이게 워크스페이스인데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생겨요.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자, 그거를 누르면 Shape 1 벡터 마스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다가 이름을 얘네처럼 똑같이 이런 글자를 똑같이 타이핑을 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톱니 바퀴 한칸 띄고 모양 그대로 적어줄게요. 오케이 누르면 자, 하나가 또 생겼죠? 바로 이거를 채점을 할 거예요. 요거를 바로 채점을 할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패스를요. 안 보이도록 비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누르면 패스 활성화, 또한번 누르면 패스가 비활성 되거든요. 패스가 오돌도돌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동그라미 마스크 들어갑니다. 마스크에서 톱니바퀴 모양 2번 이미지를 이용해 작성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2번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2번 이미지를요. 자, 포토샵으로 끌어들여서 이 쉐이프 1 위에 쌓아줘야 돼요. 그죠? 쉐이프 1 위에 쌓아지고요. 여기 지금 뭐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키보드 자판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무브 툴로 해야죠. 무브 툴로. 그죠? 무브 툴로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줬어요. 크기는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대충 해놓을게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배웠는데 알트 클릭하라 그랬어요. 자, 요둘 사이에 관계 설정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Alt 클릭 되어져야 돼요. Alt 클릭 되어져요. 자, 이렇게 꺾인 기역자 나오는 것이 클리핑 마스크 되어지는 거고요. 손가락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Move 툴로 움직여서 손가락이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얼추 됐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효과와,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스트로크 효과와 이너 섀도우 효과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쉐이프 1 누르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누르고요. 요거를 누르고 FX 누릅니다. FX에 스트로크 누르는 거죠. 눌렀어요. 숫자가 3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샵하고 FF0000이라는 코드값은 컬러를 누르고 작업하는 거예요.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오는데 샵 부분에 타자를 칩니다. FF0000 요거 타자를 칩니다. 오케이 눌렀어요. 자 그럼 스트로크 생겼습니다. 3픽셀 맞아요. 자 이너 섀도우 효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곧바로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합니다. 이너 섀도우는요 내부에 그림자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 그림자 효과가 검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생겼어요. 자 특별히 딱히 여기 설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내비 두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원본 제출할 때 채점하는 사람은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사용을 했느냐 채점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채점을 할 거예요. 반드시 이거 실행해 줘야 돼요. 자 세이브를 자주 해야 됩니다. 컴퓨터 꺼졌다 저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을 주냐 안 줘요. 저장을 수시로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아서 파일이 날아가서 컴퓨터 꺼졌다 배상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세이브 누르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미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이미지 자 3번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요 여기서 보니까 요 이미지인데요 오려서 갖고 온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려서 갖고 온걸 알 수가 있고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글자 있죠. 이런 글자는 없어요. 없으니까 지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는 요거를요 매직 이레이저로 작업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갖고 와도 돼요. 자 매직 이레이저로 지울 때는요 톨러런스 값 컨티기어스 이런 설정을 해야 되는데 톨러런스는요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지워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티알리어스는 경계선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컨티기어스는 내가 클릭하는 곳과 떨어져 있는 흰색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컨티기어스 내가 클릭하는 색만 지우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지울게요. 자 지웠으면은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가지고 와서 자 아무데나 붙여넣지 말고요 레이어 2 위에 쌓아줘야 되니까 레이어 2 클릭하고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죠. 자 레이어 눈 여기 눈을 아까 꺼놓은 거 다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켜놨어요. 자 위치 파악을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무브 툴로 옮겨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요. 너무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시프트 사용해서 배율 유지가 되게 줄여야 되겠고요. 이 남자의 손 어디까지 나와 있냐? 소매의 깃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거 봐서 파악을 해서요. 얘를 줄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기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거 있는 부분이랑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약간 여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얼추 비슷하죠? 됐죠? 약간 여기로 가야 되나요? 됐나요? 자, 엔터 쳤어요. 자, 세이브 합니다. 자 이미지는 갖다 넣고 이제 시작이죠. 왜 시작이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3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효과를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반드시 레이어에서 드롭 섀도우 효과는 FX 누르는 거죠. 드롭 섀도우 해야 돼요. 드롭 섀도우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림자 방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림자 방향이 약간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설정은 딱히 손볼 필요 없어요. 오케이 누릅니다. 오케이 눌렀어요. 자 레이어가 지금 쌓여가고 있죠? 네, 지금 작업할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낑겨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얘네는 독립적으로 둘만 딱 있어야 돼요. 둘 밖에 그 다음 디자인이 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또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이 다음에 쉐이프 툴인데 필름 모양이라고 그랬으면요. 쉐이프가 지금요. 쉐이프가 두 개가 들어가요. 필름 모양이랑 원자핵 모양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자, 필름 모양은 뭘 말할까요? 요거 말하는 거겠죠?
원자 핵은 옆에 있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두 개가 작업이 들어가겠다라고 알면 되겠고요. 자, 지금 필름은 그라데이션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름 모양 그림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자, 필름 찾아야 돼. 여기서 찾는 거죠?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는 거고요. 자, 쉐이프를 눌렀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림이 커요. 아이콘이 모양이 큰데 시험 볼땐 코딱지만 할 겁니다. 그 설정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동그라미 누르면 돼요. 이거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요. 눌러서 크게 하는 게 뭐예요? 크게 하는 게 여기서 체크가 라지에 돼 있으면 돼요. 체크가 스몰에 돼 있을 겁니다. 라지에 돼 있으면 라지 썸네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아시죠? 잡아당겨서 넓게 봐야지 한 번에 탁탁탁 보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필름 모양이요. 여러 번 작업하면 경험에서 나올 텐데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네요. 밑에서 이게 두 번째인가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작업을 많이 해야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작업 여기 들어갔네요.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얘를 집었을 때 이동이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얘를 집어 놓으면요. 한번 딱 집어 놓으면 방향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시프트 눌러서 크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다시 시프트 누르고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됐으려나? 엔터 딱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해야 되는데, 이 그라데이션이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거는 FX 누르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면 돼요. 자, 눌렀을 적에 이 그라데이션이 나와 있는데, 길쭉한 그라데이션 바를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에디터가 나옵니다. 왼쪽에 까맣게 생긴 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 샵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적어줘요. CC0000 빨강인가 보네요. 오케이 누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쪽 하얀색 밑에 거 더블 클릭해서 F 대신에 006633이라고 해줍니다. 초록색이네요.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까만색 누르면 움직여지죠? 까만색 눌러서 움직여서, 자, 그림 보시면서 얘네 거 확인할게요. 얘네 거 지금, 이거, 아이고 씨, 얘네 거 확인하다가 날라갔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 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해서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CC 0000. 그다음에 여기는 006633 해서 그라데이션 방향 봐야 돼요. 그라데이션 방향 봐야 됩니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맞아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네요. 베벨 앤 엠보스 체크를 딱 하면요. 볼록 튀어나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눌렀으면 지금 패스 선이 살아있거든요. 얘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패스 선이 비활성화됩니다. 아, 좋아요. 똑같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또 해야 돼요. 세이브를 자주 해야 됩니다. 세이브 단축키 기억해서 자주 해주고요. 자, 원자 핵 모양이 아까 요거죠? 원자 핵 모양은 가로 속에 샵이 들어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색을 아예 넣으란 얘기죠.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원자 핵 모양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자 핵 모양, 원자 핵 모양. 이것도 밑에 어디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 푸르스름한 거를 찾습니다. 원자 핵 모양 어딨나요? 어딨나요? 보이네. 자, 밑에 없으면은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원자 핵 모양 드래그합니다. 시프트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하고 나면 여기에 스타일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스타일을 눌러서 논 해줘서 빼줍니다. 빼주고요. 여기에 검은색 있죠? 검은색을요. 딱 눌러서 타자를 칩니다. 여기를 보고요. 0033FF라고 돼 있거든요. 타자를 칩니다. 0033FF 파란색이네요. 오케이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파랗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자,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FX 아우터 글로우 했어요.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히 뭐 손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얘네 글로우가 너무 약한가요? 글로우를 한 10할까요? 네, 10 해줬어요. 자, 여기 안 보여. 잘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오케이 누를게요. 자, 무브 툴 누르고 위치나 이동해 주고요. 크기 안 맞으면 크기나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뭐 딱히 뭐손 봐야 되나요? 컨트롤 T를 좀 켜줘야 되나요? 네, 컨트롤 키를 약간 키워주고 엔터 딱 쳤어요. 세이브 한번 더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타자만 치면 끝나네요. 지식 정보 산업이라고 타자 치면 되는데요. 굴림의 48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타입 툴 누르고 굴림의 48 엔터 딱 치고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네요. 일단 타자 치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 타자를 치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해서 저기 타자를 쭉 칠게요. 자, 타자를 쭉 쳤어요. 치고 여기에서 자, 여기 FX 누르고 얘네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 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서 이 막대기 그라디언트 바 눌러서 검은색 더블 클릭해서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를 넣어요. 세 개네요. 일단은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부터 FF6600 해주고요. 주황색이네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마른 목걸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더블 클릭. 검지 손가락 나올 때 더블 클릭해요. 자, 이번에는 FF00 노랑이네요. 자, 그다음에 하얀색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FF6600 이거는 또 주황색이에요. 자, 오케이 한번 더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치워봤어요. 얘네 보니까는요, 딱 맞아요. 뭐 손댈 거 없어요. 근데 스트로크 하라고 돼 있으니까 겸사겸사 스트로크를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딱 까맣게 이렇게 파랗게 표시나게 까맣게 표시나게 해야 돼요. 2로 고쳐야 되겠죠? 2로 고치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0000이라는 건 검정색 말이에요. F 6개 흰색, 0 6개 검정색 하고 외우세요. 자, 눌러보면 확인해보면 맞아요. 그죠? 0000돼 있죠?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하고요. 최종적으로 세이브 잘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저장을 해야 돼요. 눈금자는 안 보이게,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안 보이게 해주고요. 자, Save for Web인데 단축키 외우세요. Alt Shift Ctrl S 외워서 Alt Shift Ctrl S 탁 누르고 좀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면 JPG 80%로 딴거 신경 쓸거 없어요. JPG 80만 신경 쓰면 되고요. 세이브 누르시면 되고요. 반드시 내문서 누르셔야 돼요. 반드시 내문서 누르고 GTQ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자, 요 설정 그대로요. 아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대로 하시고 파일 형식만 신경 쓰세요. 이미지 온리. 요게 틀리면 안 돼요. 탈락돼요.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Save As인데요. 단축키 외우세요. Alt, Ctrl, I 하고 외우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두 개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밑에 두 개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0을 하나 빼세요. 그러면 저절로 줄어들어요. 0 하나 빼면 밑에도 줄어들어요. 0 하나 뺀다. 체크 신경 쓴다. 오케이 한다. 했으면 자, 세이브를 최종 한번더 해줍니다. 더 해줬어요. 그리고 닫으시면 되고요. 자, 최소화 버튼 아시죠? 포토샵에 최소화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 볼 때는 여기가 무슨 검은색이 화면에 디렉토리가 떠요. 디렉토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C에 어디에 어디, 도큐멘트 어디 어디. 여기서 여러분 파일명이 두 개가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환경이 전송 버튼이 활성화 두개돼 있을 겁니다. 전송 누르고 전송 누르고 그다음에 밑에 최소화되어 있는 포토샵 열어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